유럽 우주국의 태양 궤도선이 태양의 극지역 관측을 목표로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가 됩니다. 대기권 돌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태양 궤도선은 대기권에서 불타 소멸됩니다. 미국의 우주군인 미국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지구로 향하고 있는 비행물질을 최초로 포착합니다. 자연물질일 수도 있다는 내부의 의견도 있지만 이 의견은 금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미국 국방성, 일명 펜타곤에서는 야심한 시간에 각 우주기관에서 도착한 전화들이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나사를 포함한 우주기구와 공군기지, 레이더센터에서 이에 대한 보고가 도착한 것이죠. 펜타곤 지하벙커에서는 긴급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연이어 보고됩니다. 해당 미확인 물체는 지름 500km에다가 달의 무게의 4분의 1 수준이었던 것이죠. 운석이나 소행성도 아니었습니다. 나사의 관계자는 미확인 물체가 태양 주위를 돌지 않고 있고 현재 지구로 하강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속력을 줄이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절대로 자연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서 온 전화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펜타곤에서 회의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를 받죠. 나사에서는 계속해서 미확인 물체를 관측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우주기구, 러시아 연방우주국, 중국 국가항천국, 유럽우주국,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인도 우주연구기구,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캐나다 우주국, 이스라엘 우주국에서도 미확인 물체를 탐지하고 비상대응에 돌입합니다. 각 나라마다 짜여진 플랜에 맞게 말이죠.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밀리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JTBC에서 이런 정보를 받아 최초로 언론 보도를 합니다. 세계 최초로 미확인 물체에 대한 언론 보도였죠. 허나 5분 만에 방송이 끊기게 됩니다. 미확인 물체는 지구의 정지 궤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국에서는 미확인 물체가 정지 궤도에서 속도를 급격하게 하강한 것을 보고 다른 나라의 우주기구와 공조를 요청합니다. 이어 나사에서는 미확인 물체가 인공적인 물체인 것으로 결론 내리고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외계 문명에 접촉했다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총회가 개최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총회가 개최되고 대한민국에서 JTBC가 미확인 물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했다는 말이 나오자 이 사실이 대중에게 전파되면 치안이 안 좋아지고 국민들의 사재기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한 각국은 보도 관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유엔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의 외계생명체와의 통신을 위한 규약에 따라 적절한 국제적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떠한 신호나 흔적에도 대응하지 말 것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은 이번 회의에서 협약된 메시지를 준비하죠. 유엔 가입국 193개국의 보도관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의 각국 대사들이 유엔 본부의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문이 돌고 각국의 언론 매체들은 앞다투어 유엔이 이례적인 비밀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는 이야기가 퍼집니다. 한편 언론과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 접근 중이라는 이야기가 퍼집니다. 곧이어 이 이야기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미확인 물체를 인터넷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 유엔 긴급총회에서 협약된 발신용 메시지를 우주선을 향해 일제히 전송합니다. 영어와 러시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힌디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독일어, 한국어였습니다. 우주선에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나 지구의 통신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메시지 대신 가장 보편적인 언어, 즉 연속적인 소수로 이루어진 언어를 사용해 접촉을 시도하나 아무런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각국은 암호화된 언어나 이진법을 이용하여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우리는 이제껏 다른 동물들을 상대로 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종과도 완전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언어의 개념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진화한 종과 대화를 한다는 게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항공우주학회와 왕립학회가 보도관제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 정부는 제한적으로 보도관제를 철회를 합니다. 허나 미국의 항공우주학회 관계자들은 항성 간의 이동이 가능한 자들이 우호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